한일 음악계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 한일가왕전 위 현장 속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최고 가수들이 한 무대에 올라 경쟁하는 MBN 한일가왕전 2 팬들의 열기 속에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가요 경연을 넘어 양국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망의 3회 본선 1차전, 후쿠다 미라이와 전유진의 치열한 대결. 16일 오후에 방송된 한일가왕전 3회 본선 1차전에서는 한국의 현역 가왕 전유진과 일본의 트롯걸즈 재팬 우승자 후쿠다 미라이가 서로의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전유진은 테레사 탱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를 일본어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에 맞서 후쿠다 미라이는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ou를 열창하며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유지의 감동적인 연주를 통해 국악 전문가 김현수의 분석. 한국의 유명 음악평론가 김현수 선생님이 MBN 한일가왕전에서 전유진의 무대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김현수는 오랫동안 K-POP과 전통적인 한국 음악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그의 의견은 한국 음악 산업 내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탁월한 선곡과 완벽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전유진을 칭찬합니다. 전유진이 한일가왕전에서 선택한 테레사 탱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으로 이 곡을 일본어로 소화해낸 전유진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현수 평론가는 이에 대해 전유진의 곡 선택은 그 자체로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곡을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곡을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가창력. 김현수 선생님은 특히 전유진의 언어 구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며 보여준 그녀의 능력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어 발음의 정확성과 감정 표현의 깊이는 그녀가 얼마나 이 곡에 몰입했는지를 보여준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언어의 전달을 넘어 감정의 진정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분석에 따르면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그녀의 미래 무대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더 높였으며 한국 대표로서 그녀의 성공적인 활약이 앞으로 한일가왕전에서 한국팀의 성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는 전유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 경계를 넘어선 무대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MBN이 한일가왕전 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양국의 최정상 가수들이 직접 맞붙으며 각국의 음악과 문화를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예술적 가치 교류. 한일가왕전은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곡을 커버함으로써 더욱 깊은 문화적 교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언어와 감성을 공유하고 무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두 나라 관객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투표 딜레마와 게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깨달았습니다. 한일가왕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각 국가의 팬들이 자국의 가수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의 가수에게도 투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동시에 각 경기가 끝날 때마다 팬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투표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두 가수의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비록 투표 결과는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럼에서의 팬들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은 양국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의 가수들이 선보이는 무대는 점점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음악적 색채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팬들의 투표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의 불확실한 결과와 팬들의 투표 딜레마는 이 대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며 앞으로도 많은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가왕전 이 양국 간의 더 깊은 문화 교류와 이해의 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가왕전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MBN에서 방송되며 이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과 함께 두 나라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초대해 양국의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탐색하고 더욱 풍성한 교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문화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다이스케 선생님의 전유진에 대한 지지와 같은 소식은 앞으로 한일가왕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가왕전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MBN에서 방송되며 다음 회차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가수의 무대는 현장을 뜨겁게 달궜고 양국의 심사위원 및 관객들은 칭찬과 함께 높은 점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쿠다 미라이가 무대를 마친 후 한국의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정확한 음정과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신동엽의 유머러스한 중계는 경기장 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며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일가왕전은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송 전부터 후쿠다 미라이와 전유진에 대한 응원과 토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가수의 대결은 시청률을 상승시키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 한국의 승리를 이끌 전유진의 결정적 역할, MBN 한일가왕전 이 양국 간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한국팀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전유진이 한국팀의 승리를 이끌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무대 장악력이 한국팀의 승리에 70%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 한국 승리의 열쇠. 전유진은 이번 대회에서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이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테레사 탱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를 일본어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뛰어난 언어구사 능력과 감정 전달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무대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전유진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전유진의 영향력과 경쟁력.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실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각 경기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팀 전체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경기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가 펼쳐질 때마다 한국팀은 강력한 유닛으로 변모하며 이는 경기의 흐름을 한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활약은 한일가왕전에서 한국의 승리를 결정짓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관객들을 매혹시키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의 중요한 순간마다 한국팀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에 따라 한국팀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전유진이 한국팀의 아트플레이어로서 그의 역할을 계속해서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이 양국 가수들에게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일가왕전은 더 많은 국제적인 아티스트들을 초대하여 글로벌 음악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연 결과는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양국 팬들은 이미 다음 회차의 대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MBN에서 방송돼